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BJ 골든벨 대회 나갔을 때그 몇몇 여캠 분들이 저한테 캠바를 굉장히 잘 받는다, 잘생겼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노트북 내장 웹캠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좀 시스템에 무리가 가더라도 한번 캠바를 좀 살려보기 위해서 웹캠을 질렀어요. 로지텍 C922. 보통 예전에까지만 해도 로지텍 C920R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리고 또 9302 시리즈도 있었죠. 근데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그 몇몇 그 캠방 BJ분들께서 C922를 쓰시길래 그 차이점을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 720p로 촬영할 경우는 60프레임까지 초당 60프레임 효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개봉 촬영하는 것도 지금 제가 60프레임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갤럭시 S7은 후면 카메라만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 제가 좀 이따 정지를 누르고 이따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제 제가 열어봤는데요. 자, 이게 본체예요. 본체가 살짝 묵직한데, 여기 지금 비닐을 안 벗겨서 그런데 이 1080p FHD 화질로는 30프레임 사진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720p HD 해상도로 할 경우는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 모니터 사이에 낄 수도 있고, 뭐 이제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삼각대에 조일 수도 있어요. 삼각대에 조일 수도 있는데, 삼각대를 같이 주네요. 삼각대 같이 줘서, 아니 뭐 저도 삼각대가 있긴 한데 따로 주면 고맙죠. 그리고 이 방송 송출 프로그램인 이거 가려야 되는데, 엑스플릿 프리미엄 라이센스 세 달치 이용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그 엑스플릿을 사용하기가 좀 버거운 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엑스플릿 이 프리미엄 라이센스는 나중을 위해서 좀 아껴두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삼각대를 조립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만 좀 짖어 임마. 응? 그만 좀 짖어, 그만 좀 짖어. 응? 자, 여기 나오면 이제 삼각대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탁상에 올려놓고 가끔 뭐 이제 그 손동작 뭐 이런 거 찍을 경우 그런 거 필요할 때 쓰는 웹캠이고요. 아니, 그 삼각대이고요. 혹시 먹방 하시는 분들은 듀얼 카메라 쓰실 경우 이 삼각대를 살짝 이 낮은 삼각대를 쓰고 이 웹캠 하나를 또 달아서 음식을 좀그 상세히 찍을 때 쓰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얼굴 캠바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삼각대는 별도의 삼각대로 옮겨서 다시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거 깔고 USB를 꽂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웹캠에 사용 가능한 새로운 앱이 있다고 그 설치를 자동으로 찾아주네요. 역시 윈도우즈 10이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윈도우즈 기본 카메라 앱으로 그 로지텍을 작동을 했을 때그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동영상 모드로 가면 이렇게 1080p FHD로는 3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720p HD 화질로는 HD 해상도로는 60프레임 화질까지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그걸로 다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아프리카 TV 스튜디오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거 카메라 프로그램으로 녹화하는 그 화질은 60프레임 맞아요. 60프레임이 맞는데, 아프리카 TV에서는 제가 60프레임으로 방송을 하려니까 제 블로깅용 노트북으로는 좀 많이 버벅거리긴 하네요. 좀 많이 버벅거리긴 한다. 캠 좀 이렇게 각도를 좀 다시 바꿔보도록 하고요. 이게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별도로 나중에 뭐 녹화해서 올리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거 쓰면 괜찮겠다, 이걸로 60프레임 아마 찍어서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뭐 방송 이외에 개별 뭐 논평 동영상을 찍거나 이럴 때 제가 이 60프레임을 각도가 이건가? 제가 60프레임으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60프레임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생방송에서 좀 더 좀 더 화질이 좋은 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골든벨에서 철구님도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몇몇 여캠분들도 저보고 잘생기셨네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안경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뭐 바꿔볼까 하나씩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